경북도 내 균형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하는 데 자문 역할을 하게 될 경상북도 지역혁신협의회가 출범했습니다. 정권이 바뀌고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 개정돼 기존 생활권발전협의회의 명칭과 기능이 변경된 것으로 교수 등 민간 전문가 88명과 도청 공무원, 도의원을 합쳐 20명의 위원으로 구성됐습니다. 한편 올해부터 2022년까지 5개년의 경상북도 균형발전계획은 현재 초안이 나와 있는 상태며 이번에 출범한 지역혁신협의회 위원들의 자문을 거쳐 다음 달 초 확정됩니다.